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석 247명, 찬성 226명, 반대 4인, 입금 17인으로서 부정수급자들이 불평등, 수호의 문제방송이라는 발견에 선성합니다.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.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 지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 격차 해소도 경제 발전도 문화 융성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.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